대박이다. 성공. 이 정도면 성공이지. 이건 성공이야. 이건 성공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올려놓고 빨리 올려놓고. 옵니다. 옵니다. 그럼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시죠? 괜찮은데. 3, 2, 1 버티고. 아 그럼. 그냥 그대로 내려놔. 괜찮아요. 안전해요. 오, 됐다. 내려올 때 조심해. 또 내려올 때 부딪혀가지고 또. 야, 쿵하지 말고 천천히 마무리 같이 딱. 예. It's Venom, Venom. 자, 이제 마지막 도전. Ready. Ready. 이제 ready. 여기서 ready 갑니다. 3, 2, 1 go, go. 3, 2, 1 go. 3, 2, 1 go. 격차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의 어떤 스타킹의 성공, 와~ 어떤 발음이 통했나요? 와~ 자, 일단 오늘 그 뭐 우리 또 보건 입장에서는 세계 월드 챔피언 베노 씨와 커플 어떤 그 당구 묘기를 보여주셨는데요. 일단 어떠셨습니까, 소감이? 너무 재밌었고 같이 제가 존경하는 분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Really good, and I hope maybe next time we can do even better than that. Yeah. 예, 오늘 스타킹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가고요. 다음에 왔을 때는 더 어려운 기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오늘 당구의 어떤 아트 당구의 끝을 보여주신 두 분에게 여러분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와. 자, 이번 순서는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막시 무라비치라고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예. 깜짝이야.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 맞습니다. 예, 그 막심이요, 이 친구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 이 아이는 계속 연주를 해야 한다고 최고의 찬사를 쏟아낸 14살 소년 피아니스트입니다. 큰 박수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주세요. 신기해. 아까 대기실에서 봤죠? 예. 자, 차리야, 우리 스타킹 시청 여러분들에게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훈입니다. 예. 우리 그 상훈호 나이가 어떻게 돼요? 14살이에요. 14살입니다. 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4살이면 중. 학교. 예, 중학교 1학년 이제 학생입니다. 스타킹 나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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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요? 신기해요. 앞에 카메라도 많은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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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하지 않아. 우리 상호 군은요, 사실 무대에 서기 아직 좀 낯설어요. 그래서 상호가 함께할 지도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음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명신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오늘 선생님께서 상호와 함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우 같은 경우는 지금 발달장애 2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IQ 같은 경우는 50 정도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회 교류하고 이런 수준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준. 네. 그래서 원활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아주 깊이 있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러 나왔고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네. 어떤 장기로 그러면 우리 상우는 오늘 스타킹에 도전을 하시게? 피아노 거 좋아해요. 피아노요? 네. 상우 피아노 잘 쳐요? 네. 네. 오. 상우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요? 상우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요. 와. 자신 있게. 여기 사람들한테 오늘 다 보여줄 거예요? 네. 보자.